팬들 놀라겠다. 직업 에이스 오도환이 이런 썩은 놈일 줄 누가 알았겠어. 올라갈 수만 있다면 아무나 본인 만들어봐. 그 말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? 어? 신가보다 요즘 한가한가 보네. 남의 사건에 오지랖 부릴 시간도 있고. 오지랖이 아니라 정도의 문제야, 오검사. 적어도 법복 입는 검사라면 최소한의 양심 정도는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? 왜 그랬냐? 대답해, 새끼야. 왜 그랬냐고. 아,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. 뭐? 야, 넌 검찰이 뭐라고 생각하냐? 응? 정의? 진실? 인권?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길 바래. 장담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 중 그런 거 바라는 사람? 없어. 여기는 올라갈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사건도 덮고 조작할 수 있는 곳이니까. 인맥과 배경만 있다면 있는 죄도 기소유예 처분해주는 곳. 대를 위해 소홀히 희생시키고 집단이 이익에 반한 놈은 그 누구라도 쳐버리는 곳. 너같이 혼자 나대는 불량품 따위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는 곳. 그게 여기 검찰이야. 진검사. 야, 조만간 차장님이랑 셋이 같이 자리하자. 너도 이번 거 뭐 수업료 냈다 생각하고.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. 뭐? 넌 대체 날 뭘로 보는 거냐? 착각하지 마. 나도 다 알아. 니들이 날 불량품이라 부르는 것도 알고, 여기가 네가 말한 것처럼 썩어 빠진 데란 것도 알아.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? 모르는 척 넘어가주니까 이 새끼들이 자꾸 선을 넘어. 진정. 하지마. 이번엔 니들 넘어갔어. 그러니까 이번엔 내가 니들 같은 새끼들 전부 박살내줄게.